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열왕기상 15장에서 16장 20절까지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재임 22년 동안 다섯 가지 잘못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만듭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열 지파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여로보암은 안타깝게도 사울 왕처럼 얼마 가지 못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납니다.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며 다섯 가지 잘못을 저지릅니다. 첫째, 여로보암은 형제 나라끼리 서로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남유다와의 전쟁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제사장 나라의 3대 명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셋째, 레위지파 사람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인 예루살렘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지켜야 할 책무를 외면했습니다. 다섯째,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 대신 단과 베델로 제사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남유다는 솔로몬의 손자 아비암의 통치기간 3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로보암의 뒤를 이어 남유다 2대 왕이 된 아비암은 3년 통치 기간 동안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비암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그치지 않았고 다윗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남유다를 통치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 남유다의 3대 왕 아사는 신앙 갱신 운동을 펼칩니다. 남유다의 3대 왕 아사는 남유다 20명의 왕들 가운데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와 함께 신앙 갱신 운동을 행한 4명의 왕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북이스라엘의 2대 왕 나답, 3대 왕 바하사, 그리고 4대 왕 엘라 모두 여로보암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이은 북이스라엘의 2대 왕 나답의 행적은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갔다는 말 외에는 없습니다. 그 후 나답은 바하사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여로보암 왕조가 이렇게 끝이 난 것은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 왕조가 2대만에 끝이 나고 3대 왕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도 여로보암의 길로 치닫습니다. 그러자 남유다의 선지자 예후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예언됩니다. 예후 선지자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시므리의 반란으로 또다시 왕조가 바뀝니다. 바하사와 엘라의 멸망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북이스라엘의 5대 왕 시므리는 겨우 7일간의 왕이었습니다. 시므리는 엘라를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5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시므리는 겨우 7일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므리의 모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휘관 오므리를 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60일
열왕기상 15장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두유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불임몬의 아들 베나다섹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드리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드리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20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드리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드리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드리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발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드리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드리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